제주도 안내서도 둘째 가림홈은 서러울. 아름다운 조연 경관을 자랑하는 나뭇잎 하의 이리. 그 위치는 계곡엔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을 둘러싼 숲은 하기 알을 품은 것 담대네요. 항림둥이엔 불를 만큼 산수가 수려한 모리우다. 감귤이 주산지답게 멀 곳곳에 숨막한 귤랑은 올리 마지막 여름 떳떳한 볕을 맞이멍 초록 여름 소급에 황금빛 인내를 품은 이신게 맞습니다. 떳떳한 기후만이나 온화한 사람들이 사는 곳 발질이 덮는 뒤마다 눈에 띄는 뒤마다 비경인 모을. 이번 주는 남원읍 하의 이리를 댕겨왔습니다. 한라산이 정기가 능선을 휘감아 돌아 포근하게 감싼 남쪽 마을 하의 이리는 따뜻한 날씨 덕에 오래전부터 정부 시책 사업으로 감귤 육성이 이루어질 만큼 감귤 산업이 발전된 마을이기도 합주. 평안한 산 뒤 매해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멍 으뜸 감귤 마을로 이름을 두둑합니다. 고즈넉하고 따뜻한 마을 분위기가 찰도나 매력적이우다. 헌동한 노린 빛 때문에 추근허단 머심이 훈훈한 마을지를 걸어난 또시 화사해지는 것 담수다. 투박하게 쌓아올린 돌담질에서 느껴지는 마을의 정겨운 기운, 하의 이리에서 만나게 될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련 이 나그네의 모험이 잘도나 설레엄수다. 이들 봐도 저들 봐도 감귤랑이 숨빡한 모을질, 안직 초로 익지도 않은 감귤이우다마는 상은 어떤 영도 세오름헌지 벌써부터 입안에 춤이 골람신게 맞음. 모래와 신한 늘 경어듯 이사무소를 먼저 찾았수다. 나슈까 때마침 마을 어르신들이 이약을 나누고 계시난 하의 이리에 대어형 몇 가지 들어봤수다. 예, 계란 예, 여기 설촌 유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 고려 말기에 여기 목마장이 생기게 돼서 하시게. 예, 고려 말에 그 저 저기서 와가지고 몽골족들 와가지고 예, 우리 원나라에서 이걸 지배해 십주기에 조정해서 여기 그 제주도 전 지역이 십소장까지 있는데 예. 여기가 구소장이라 마시. 아.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와서 그 목마를 관리해야 되니까 예. 사람이 살기 시작해 보니까 이젠 거기 그 홍시라는 사람이 와서 주막도 경영하고 예, 예.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예, 한두 집 생겨서 마시. 예, 예. 이제 살단에 한 30여 가구 살단 4.3 사건이 나니까 예, 효돈이나 이 하레리로 다 이민을 가게 됐어. 예. 그래서 여기 마을이 없어지나라. 예, 중간에. 그래서 예. 뭐 중간에 4.3 때는 중산간 마을은 어디든 다 예, 속에 내려가나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올라온 건 언제 올까? 그냥 4.3이 진화돼 가지고 예, 61년도에 예. 40동을 복귀해서 마신. 아, 그 저 정부에서 40동 지원받고 성혜원이라는 데서 그 전 세계 그 교인들이 그 모임인 모양이다. 아, 예. 거기서 8동을 요쪽에 지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48동이 되고 그 후에 양마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아. 그 마다리 짜는 거 있다. 그게 말을 여기서 재배했냐? 예, 그건 그 양마단지라고 속칭해 놨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이 나이롱유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필요 없어져서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감귤단지라고 속칭합니다. 예, 이제는 예, 감귤단지를 그때 33동을 예,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33동에 입주하게 되십시오. 예. 그래서 한 80세대가 됐는데 이제는 한 2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좀 사람들이 화전민 정도 살아나신 예, 뒤 예. 그 후에 제대로 살게 됐구나 양. 그런 예, 여기저기서 뭐 여기 육지부에서도 많이 그 대농장에 그 입주를 하게 되고 예. 뭐 하다 보니까 이 가구 수가 늘어나고 수가 늘어난 거죠. 예. 경험면 우리 어디 먼저 어디 가볼고 마신? 글쎄 볼 곳은이라고 있는데 그 좀 예기소라든가 예. 아니면은 할망당, 포제단 뭐 내창뭐 물나는데 그런 데도 있고요. 볼 곳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가보옵주 덥기 전에 갔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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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제주 사람들은 예부터 할망당신을 모셨는 그 신이 수 아래 진수하게. 척박한 섬에서 이생을 이어갔수다. 하의 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당시 의지할 때는 험은 할망당 신백께 더 29관 여느 할망당광은 터나게 아늑한 올레를 거청 당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케 할망당은 혼맹이 개우 지나갈 주이신 좁은 지를 거쳐서 허는 뒤 끝땡이엔 마침 지들였다는 뜻이 큰 근원 신목에 의지한 할망당이 그 모습을 드러내염수다. 요즘도 사람들이 저주 쳤는 듯 재기멍 지전물색이 걸려있신 할망당 특히 어케 할망당에서 빌문 휴염이 아주 좋아 소송이 걸린 사람이 왕 10원을 빌문 재판에 이긴된 허는 속설이 실제는 맞음. 쟤는 요즘도 여기 오는 거야? 예, 여기 요즘 뭐 아낙네들이 저 위에서부터 옵니다. 뭐 위에서도 막 옵니다. 아 여기 저 지전물색역 시리역 걸어진 거 보나? 아니 다닙니다. 원하신 게 맞으면. 그러면 여기가 그 여기 구소장이 바로 이 겁니다. 여기가. 예, 십소장, 파소장 그 사이가 구소장이 난. 네, 구소장 예. 생기면서부터 아마 이 할망당도 그 모든 걸 모양이네 신께 의지어쟁이 아마 생긴 모양이라고. 예, 그 옛날부터 마을에는 제주도 마을에는 이 마을 설촌했다면 이 서로 인원을 해가지고 예, 그런 그 당을 하나 지성근에 당에 의존을 내십시오 옛날은. 예. 이제 요는 요즘도. 이것이 무슨 미신이여 뭐여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의지가 되는 그런 민속으로 생각을 해서 합주게 예. 경우에서 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구나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정해야지 요즘 사람들 뭐 이거 뭐시라 해서 이거 의시되기 자연 이거 의시되기 이건 안 될 거다 그냥 어떤 경조사나 예. 아니면은 제사 너무나도 꼭 그 아, 이대왕 할망나신 모양이네 따로 모양 고향 났다 그네. 그는 여기왕 죄를 또 지내는 거라 말이죠. 그는 일대니 여드레니 뭐 찾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고. 그 필요할 적마다. 아니 제사 넘거나 경조사 때. 겸에 그 할망나시를 따로 두었다가. 예. 여기 꼭 찾아뵈어 마시. 제주인이 삼광 떼어놓지 못하는 풍심이 바로 당문갑주. 종교적 의미를 뛰어넘어 제주 사람들이 일생을 아우르며 그들이 희로애락광 생로병사를 관장하였단 당신들 다양한 종교가 제주 땅에 뿌리를 내리며 하간 민간신앙이 으서져 감지만은 당신들은 아직도 제주인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할망당을 받들멍 마을의 민속 문화를 이어가는 아래 이리 사람들 유효식 제사인 포제도 매해 이수와 함께 합니다.
서삼 사건 때 머리 불칸 의서전 10년 넘게 포제가 중단되었지만은 머를 제건 허멍 또시 포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던 말씀 매해 정월 초정일 도색이 헌머리광 재물들 그디다 머을 사람들이 정성꼬장 매왕 올리는 포제 머울이 전통광 역사를 직허정하는 사람들 덕에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아니엠수다. 초밤낭이 무성한 숲지를 배경으로 유유히 흐르는 내창을 떠랑 걸어밤수다. 원래 예기소는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건천이행하는 뒤 요 며칠 소시 비가 하영 오단 보난 평소에 쉽게 볼 수 의신 장관이 연출됨쨍 거람수다. 가슴꼬장 뻥 떨라지는 듯한 시원한 물소리가 남신게 말씀. 현감님들하고 건마사하고 그때도 부정이 많아가지고 뭐하니까 그 건마사를 좀 어떻게 꼬셔보려고 뭐 여기 안에 그 대접하면서 기생들 여럿이 여기 줄을 매놓고 춤을 추면서 놀았습니다. 그때 그저 와시면 뭐 거문구도 타고 또 뭐 즐겁게 여기 위해서 흥나게 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래도 불렀고 하실 건데. 예, 여기 물소리가 오늘 드러난 창창하니 좋은데 정말 좋긴 좋은데우다. 근데 그때는 아마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질 않고 여기가 예. 완전 평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참 놀다가 아 기생이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죽어서 여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 어디에 나올 절벽이라구나. 예. 예. 여기 묻혔다고 하는데 그게 참 옛날에 그 지주가 그 임묘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그 흔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아 얘는 그거는 실제 이야기 예, 담수다. 예, 예, 실제 이야기 닮아서. 뭐 그,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예. 오죽 여기가 저 조화사 이디옵니까, 게? 글쎄 말씀 아마 그분들도 그 뭐 경치를 알았을 텐죠. 예, 풍류도 있고 이 물소리가 저거 저 아래에 보니까 퍼런 게 물이 시원하다. 예, 이 알로 가면은 그냥 예. 보기가 더 좋습니다, 뭐. 예, 예, 그 거기 강북주.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젯밤이 비로 늘어난 계곡문을 넘쩡하나 손수 돌떠리를 만드는 노인 회장님. 억겁이 세월 동안 물살에 깎아진 동글동글한 돌들. 인기령 자빠지지 아니어젠 조심하는 뒤도 어떤할 수가 의심게 맞음. 경허여도 눈앞에서 콸콸 흐르는 계곡물을 보난 무더웠단 열기가 시원하게 식어감수다. 깎아지를 뜻한 기암절벽 서위로 숲이 우거지고 어젯밤이 너린 비에 좁은 폭포가 만들어졌수다. 하늘이 물소굽에 그대로 담아진 듯 허렁한 물빛을 자랑하는 예기소. 시상 그 어떤 더러움도 없다는 듯 소굽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는 시리도록 아름다운 물소굽. 이제완 그 소굽들에 뛰어들지 못하는 서실이 잘도나 아쉽수다. 옷은 어금 젖었수다마는 완분한 통경하시. 이게 참 여기 옛날에 그냥 예. 왕석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넘어오기가 어려웠수다 뭐. 근데 저기가 지금은 트여 있는데 예. 옛날에는 이 왕석들로엔 이 막아져 놨던 모양이라 그래서 저기 물이 참 상당히 많이 고였었수다. 아 저기가 물 고여지고 예. 여기는 저기가 그 깍이 되겠대요. 예. 예. 그런 이 아마 큰 돌들이 저기를 막았던 모양이라 그래서 여기 돌이 저런 왕석들이 더 많이 있어놨는데 뭐 사람들이 옛날에 그 단속하기 전에 네. 뭐 전부
참 깨가 버리고. 예, 좋은 것들 거저가 본 생입니다. 예. 그냥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찢어지고 보인했다. 생태 우수 마을이라는 거는 이리도 포함된 생각하시. 예. 뭐 저기 수확 뭐 그런데 수확 경치가 그렇게 좋은데죠 여기 우리 마을이. 아, 그것까지가 다 포함된 맛이. 예. 눈이 부실 정도로 형형한 아름다움을 내비추는 예기소. 이리서도 여적부터 너려오는 전설이 허나 실전 맞습니다. 조선 세조 때 제주에 너려온 검마간이 흥을 돋구쟁 절벽에 줄을 매연 춤추던 기생이 털어전 죽었쟁 거람수다. 사람들은 소 주변에 기생이 무덤을 맨들어줬쟁 뱀신게 맞습니다. 투맹한 아름다움 소곱에 슬픈 소연을 묻어둔 예기소는 그자 말로시 세월광같이 흘러갈 뿐이오다. 예기소만이나 아름다운 물 경하고 연하 지금이나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가 되어준 고살리 물을 저자수다. 서시서철 모르지 아니하는 맑은 세미물은 맛 또한 좋기로 유명하던 헌디야. 이제 지금 이 물로 밥을 허영 먹는 마을 사람이 쉴 정도로 수질이 깨끗하던 헌한 머울이 보물임은 틀림없인 것 담수다. 아, 시원하다. 물맛이 역시 좋네. 진짜 이런 자원이 있으면 이거. 야. 속인들이 이런. 아, 요런 데도 보니까 이게 저 기도들 하느라고. 예. 이것도 뭐 피는 거 하는데. 천막도 좀 쳐놓고 뭐 관공서에서 막아보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경험직하우다. 지금 그 계룡산에도 가보면 그런 비슷한 데가 있어서 했는데 다 막아 이제는 국립공원에 막아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으다마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어만. 근데 지금 각시바위 같은 데 가보면 속에 영 굴 닮은 데 아직도 하는지. 아예 원 마을에서 점점을 못하게 해놨는데 이 모래 특별헌디가 시쟁 거람신게 맞습니다. 바로 임금님 신디 진상의쟁하는 귤밭이 여전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남아있던 맞습니다. 과거 임금님 신디 진상하기 위하여 귤을 재배하였던 금물과원 어떤 모습인지 잘도나 궁금하여서 맞습니다. 아, 널널널 니 자리 잡아놨구나기. 아, 소낭도 크기도 하다. 이거 한 몇백 년 된가 보나, 그때 건가? 아, 여기가 바로 금물가원 터로구나. 오므룩한 게 잘 되염증 많은 밭이네. 아, 여기 설명이 있구나. 금물과원, 조선시대에는 감귤을 접대용, 하사품, 재물용 등으로 사용되면서 아주 귀한 과일로 여겨져 왔다. 저기가 바로 금물과원 장소라고 합니다. 아, 무사 보니까 오모록한 게 그땐 대낙만 이쪽에 착 심으면 보름도 잘 막아지겠고 좋은 물건을 생산해질 것 같습니다. 경헌디, 그때 어떤 감귤이 나서 어떻게 올렸다는 기록이 없고 전체만 나와보나 자세한 건 알 수 없으되 지금 저걸 옛날처럼 복원해가지고 좋은 그 역사물로서 역사의 어떤 그 상징물로서 보존허전해도 그 개인 소유가 되어와서 요즘 그걸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그걸 숙원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루속히 그 숙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구다. 금물가원은 주로 재배했던 게 지금 우리 제 도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재래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귤이라든지 사두감이라든지 또는 유자라든지 또는 탱자 같은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재배해가지고 임금님께 증상을 했던 그런 그 작목들입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 금물가원이라고 이제 확실히 추정되는 게 이쪽 인근에 있는 그 묘에 보면 비석에 금물가원 어느 쪽에 있다 이런 표석 이제 비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장소가 금물가원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한라산이 보호와 축복 소급에 천혜의 자연을 품엉 살아가는 마을 하의 일이 어디를 봐도 매력적인 운치가 거듭하연 그자 넋을 놓을 수밖에 없고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마을이 주는 진풍경에 빠질 수밖에 어신고다니우다. 물멀은 환경 소급에서 태고의 역사를 이어온 무난한 사람들이 모을 하의 일이 로하스 장수 모을로 선정된 걸 계기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의 일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우실 수 있기를 기대하옵니다. 네, 오늘 산남의 소박한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이 하의 일이가 영 좋은 예기소 닮은지도 이신 걸 몰라 싶죠. 그러고 옛날 미풍양식도 잘 지청 당도 잘 보존하고 재단도 제대로 하는 건도 물론 그 마을에서 보는 이 금물가원이네요. 옛날 좋은 그 과원이 현하는데 요걸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생이라 마심. 하루빨리 그것이 마을 소유로 돼가지고 소박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구다.